겨울은 게으름뱅이가 누굴까요? 와, 그게 누굴까? 글쎄, 이 친구는 얼마나 게으른지. 곰이랑 뱀이 무섭게 싸우는데도 그 곁에서 쿨쿨 잠을 잔대요. 우와, 정말 게으름 대왕인데? 그쵸. 게으름뱅이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 모두 다 같이 외쳐요. 뚝딱이와 이야기 나눠요. 오늘의 이야기 가짜 천하장사. 밥 먹고 나니까 진짜 졸리다. 아유, 또 자볼까. 이런 못된 곰을 봤나. 감히 내 꼬리를 밟아. 이런 버릇없는 뱀을 봤나. 어디 혀를 낼름낼름 거냐. 뭐? 너 자꾸 약 올리면 확 깨물어버린다. 물어봐 물어봐. 진짜. 아이고 곰 살려. 아유, 시끄러, 뭐가 이렇게. 이게 뭐야? 임금님. 아유, 세상에! 맨손으로 곰을 쓰러뜨리다니! 제가요? 아이고, 지금 임금님께서 맨손으로 자네가 곰을 쓰러뜨리는 것을 봤다네. 어? 이야. 난 그냥 낮잠 자고 있었는데. 아니지. 내가 천하장사라고 하면 임금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어. 맞습니다. 제가 맨손으로 곰을 단번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래. 이보게. 난 자네같이 힘이 센 장사가 우리나라를 지켜줬으면 좋겠네. 나와 함께 가겠나? 그럼요. 네, 가죠. 갑시다. 네. 그래, 이쪽이야. 이 나라에서 제일 힘센 자여, 어디 있는가? 저기, 저자가 이웃나라 천하장사일세 지난번에 곰을 맨손으로 쓰러뜨린 것처럼 저자도 맨손으로 그냥 쓰러터버리게. 자! 왜 밀어요? 네가 맨손으로 곰을 쓰러뜨렸다는 그 꼬맹이로구나. 아우, 이를 어쩌나. 저 아저씨랑 결혼다간 내가 거짓말했다는 게 들통날 텐데. 그래,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아저씨! 오니야. 혹시 그 곰이 하늘나라 갔다는 소문 들었어요? 하늘나라? 네, 뭐 처음 원하신다면 겨뤄드리긴 하겠지만 아저씨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가 없다고요.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 네! 전 그냥 손을 스치기만 해도 중지! 이 대결 없었던 걸로 해. 그러시던지요. 아유, 팔이 왜 이렇게 뻐근하지? 아니야! 나 대결하네!
대단하네. 뭘 그 정도 가지고. 바나나 맛있는 바나나 바나나. 어우 힘을 썼더니 배가 바나나. 고프네. 아 이거 맛있나요? 그럼요. 얼마나 맛있게요. 자, 에이, 잡아야지. 잡아야지. 여기서요. 잘 먹을게요. 아유, 자, 잠깐만. 먹었으면 돈을 내고 가야지요. 아주머니, 이 친구 모르십니까? 이 친구 우리나라에서 천하장사입니다. 어머나. 천하장사시구나. 예, 예. 천하장사가 먹었는데 바나나 먹었으면 돈을 내고 가야지. 도둑이야. 도둑이라니요. 아유 자네 이러면 안 되네. 싸우면 안 돼. 내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참지 마. 맞아야지. 그만.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임금님, 저 바나나 장수야말로 진짜 천하장사가 아닐까요? 에?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예. 그렇다면 여봐라. 예. 당장 저자와 씨름을 겨뤄보도록 하여라. 예, 임금님. 이리 오게. 아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약간 컨디션이 뭐야? 이 가짜 천하 장사를 당장 옥에 가두도록 하여라. 예, 임금님. 가더라. 가자. 안돼. 예. 임금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잘못했어요. 승. 이렇게 거짓말한 사람은 언젠가 혼인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거짓말은 정말 나빠요. 아유 우리 뚝딱이가 아주 좋은 걸 배웠네요. 네 아빠. 아유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신나게 허허허 모두 다 같이 허허허. 오여라 딩동댕.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함께한 자랑스러운 번개타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다면 성경필 금티라 티라 펌핑들과 친구들 예! 기어나와 올라 올라 마리오랑 마리오 즐거웠단 마리오 나잘라 터잘라 번개맨 번개걸 번개파